먼저 이진환 선생님을 멘토로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명확하진 않지만 주제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이진환 선생님이 더데빌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뮤지컬 안에서 담고 있는 주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주제들을 직접 무대 위에서 표현해 보신 분이니까 우리 작품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멘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멘토링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었어요. 캐릭터를 매력 있게 하려면 그 전사부터 시작해서 그 캐릭터가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많은 생각들을 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제가 소홀했던 부분을 어떻게 알아채셔서 네, 그런 부분을 더 두텁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많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두텁게 매력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 내가 없는 다른 어떤 내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캐릭터에 담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대본이 한번 완전히 좀 약간 갈아엎어진 상태인데, 그 예전에는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하나? 자신감이 많이 없었었는데, 아, 그 캐릭터가 매력적이었었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신뢰가 생겨서 대본에 좀 더 살아있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냈다는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작가랑 얘기했던 음악적 컨셉은 조금 더 부조리하고, 그리고 좀 더 블랙 코미디의 느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멘토링을 받고 선생님은 쉽고 귀에 꽂히는 멜로디와 함께 극적 요소를 많이 살릴 수 있는 음악을 좀 더 추천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실존했던 연쇄 살인범의 얘기를 김선미 작가가 재구성한 건데요. 김선미 작가는 저랑 대학원 수업에서 만난 사이로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상상력이 좋고 되게 속도감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품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어떤 결말이 날지가 저도 궁금할 정도로 김선미 작가가 좀 빨리빨리 모든 것을 잘 확장시키는 형이라 너무 좋고, 이 작품은 이제 우리 창작 뮤지컬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어떤 살인? 심리? 그리고 연쇄살인?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속고 속이는 거? 그런 약간 그 악, 절대악이라는 말을 했죠. 그것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껏 없던 새로운 소재라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지금 현재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바라는 것은 이 등장인물들의 전사, 그리고 또 그 심리적인 이 진행 상태가 조금 더 두툼하게 더 설득력 있고 더 매력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것이 구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되건 중소극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진들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되게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여러 장르 중에서도 스릴을 느끼게 하는 텐션 이런 거기 때문에 관객들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긴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잘 되면 어찌됐건 1시간 40분 동안 숨쉴 틈 없이 몰아가는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